상한근 더 먹이는 거예요. 상한근이 이 삼두 장두와 이두 이 사이에 그 볼록 좀 튀어나오더라고. 네. 중 사람들 여기가 좋으면 이만큼 더 늘어나.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를 배제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자, 오늘 또 왔네요. 사실 얘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여기 오염패 딱 했고. 강민입니다. 강민이. 안녕하세요. 팔을 형이 이번 저번 대회 때 영상 보니까 팔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팔 운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야, 이두 운동할 때는 뭘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돼? 저는 이제 바디빌딩 관점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만 이렇게 돌리시면 한번 돌려보실게요. 이쪽 이렇게 해서 1번 포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네, 컬 하실 때 팔꿈치가 안 들어오기.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아, 아, 이렇게? 네. 근데 싱글로 하는 게 보통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두 개로 했을 때는 가동 범위에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맞아, 맞아.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좋은 부위는 웬만하면 다 싱글로 하시는 게 좋아. 셋. 와, 좋아. 부드러워. 넷. 다섯. 셋. 넷. 다섯. 둘. 셋. 넷. 여기서 그냥 몸 긁으시면서. 이렇게. 아우, 긁으면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신 다음에. 네. 이렇게? 그렇죠. 네. 명치까지 올라오시면. 어, 여기 아픈 게 맞아? 네. 야, 너 좋다, 야. 둘. 오. 셋. 넷. 다섯. 아.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그쵸. 네. 둘. 아. 다섯. 아. 우와, 좋아, 좋다. 우와, 그래, 그거 좋아. 야, 너 좋다, 야. 아, 우와, 들었어. 아, 너 좋다, 야. 와. 이번엔 그냥 하겠습니다. 오케이. 둘. 셋. 아홉. 열. 아, 오케이. 와, 와, 내 형 죽겠다. 누우시면 안 돼요. 누우시면 안 돼. 나왔어.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제가 팔을 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두는, 삼두는 좀 괜찮거든요. 이두는 완전 고립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 마지막에 사람들 이렇게 올리다가 이 어깨 쓰는 거를.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왜냐면 이것보다 이렇게 올리면 더 수축이 느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립이 이제 주동근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혐오근을 바로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이거 올려 쓰는 사람 중에 팔 좋은 사람 없어. 아, 그렇구나. 네. 성엽이 형 보면 완전 고립하잖아. 맞아. 네. 여기까지, 그렇지. 아, 여기까지만 느껴도 돼? 오케이. 조금만 더. 여기서 이 상태로 올려보세요. 어! 하나 더 쭉. 오케이. 어. 와. 아, 얘가 그냥 치팅을 아예 못 쓰게 만드네. 팔 운동에서, 그렇지? 저는 반동승을 되게 싫어해서 너무 과한 중량이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은 중량으로 반동을 쓰면 어쨌든 고립을 못 한다는 거. 아. 처음에는 어깨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방향으로. 아, 이게 지금 해머컬인가? 오케이. 어떻게 보면 성의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딱 그게 있대요. 반동을 안 쓰고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도 딱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결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네. 아, 오케이. 근데 위에 덤벨이 어깨 단단한 느낌으로 한번 올려. 아. 손목 쓰지 마시고. 좋아야지.
다시. 이번에 조금 네. 명치 쪽으로 해서 각도별로 해주세요. 이쪽 더 먹이는 거죠. 상한근 더 먹이는 거죠. 상한근이 이 삼두 장두와 이두 이 사이에 그 볼록 좀 튀어나오더라고. 네. 좋은 사람들 여기가 좋으면 이만큼 더 늘어나.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를 배제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여섯 일곱 여덟. 너 10m 바디 응원 또 형 응원 올 거지? 11월이? 이거 지금도 늦게 말한 거야? 아니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빼빼로 데이? 어 알겠습니다. 아 이제 삼두를 좀 배워야 돼 이제. 삼두는 그냥 올리실 때 이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두한다고 생각하면 삼두가 최대 이하인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세워보실게요. 세워서 여기서 팔꿈치 고정시키고 올라가 볼게. 쭉 더더더. 자 이러면 바벨컬이죠 아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실게요. 네. 오케이. 살짝 뺄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유지 일곱 여덟 아홉 다운 다운. 자, 다섯 여섯 일곱 네, 좋습니다. 넷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좋아요. 가벼운 무게수로 최대 장두 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머리 오버헤드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이 많이 되게 상단이. 이 상태 피기만 하시면 돼요. 갖고 오지 말고. 아, 그럼 이 형이 오케이. 그렇죠. 여기야? 그럼 계속 걸려 있잖아요.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와. 네. 아... 머리 스치면서 네. 스치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 스치면서 네. 스치면서 더더더더더더더 그쵸. 셋 넷 죽인다. 다섯 제 팔 친다고 생각하시고 둘 그쵸. 네. 바로 셋 마지막에 여기서 마지막 손목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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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셋, 다섯. 엉덩이 때려보세요. 거기 벤치랑 스쳐가면서 제가 살짝 올릴게요. 이 상태로 내려가 보실게요. 팔꿈치 모아서 둘, 제가 발을 올리면 삼두에 더 뭔가 이제 이 안이 더 느낌 많이 오실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 엉덩이가 거기 스치면 내려가죠.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살짝 내려. 세 개만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아홉. 됐고 1등해서 네. 연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제가 가는 걸로. 바로 잘 치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그때도 약속했으니까. 제가 원핑 해드리고. 오케이. Funny thing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